예, 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의 두 같은 남자, 차도남 장대진입니다. 같은 차트의 모양이라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트렌드입니다. 차트와 수급 그리고 패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갖다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 시장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경기 지표는 좀 좋게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유럽의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시장은 미국의 경제 지표보다는 오히려 그 유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시장의 어떤 상단을 갖다가 상당히 짓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문제가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 들었지만은 이제 그런 그 유럽의 문제, 그 부채, 국채의 그 국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금리가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그 나라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 은행까지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갖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한 37포인트가 내렸지만은 이게 예전 같이 1650까지 간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1800대 위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의 자체는 지금 4개월 동안은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시간이 벌써 4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 제가 수요일날 나와서도 뭐 시장을 갔다가 뭐 이건 속된 말로 뭐 설거지 장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말했는데 뭐 잘해봐야 본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종목을 갖다가 고르시더라도 좀 압축을 해가지고 잘 가는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패턴을 갖다가 뭐 이걸 설정했는데요. 패턴 분석 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이제 수익을 내기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이야기 드리는 패턴 상대보다 앞선 종목을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대보다 앞선 종목들은 뭐 다른 종목과 비교해 가지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겠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실적만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퍼 PER이 상당히 높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거나 전고점을 갖다가 눈앞에 둔 그런 종목도 많았고요. 그리고 업종별에서 보시면은 아니면 시장에서 보시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특징은 시장보다 먼저 반등을 해가지고 성공한 종목.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데 먼저 하방 격리를 유지하고 올라간 종목. 그리고 같은 업종의 종목이라도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먼저 올라간 종목들을 갖다가 주식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해당 패턴의 예시를 좀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패턴은 그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를 갖다가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언제였냐면은 2008년 10월 달 이후의 주가입니다. 먼저 한국 타이어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2008년도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한 번에 큰 폭의 하락을 한 다음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길게 보시면은 2008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의 어떤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넥센 타이어를 보시면은 또 다른 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같은 업종의 그 종목이라도 넥센 타이어가 2008년 10월 달에 보시면은 그때 바닥을 짚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2008년 10월 달부터 해서 꾸준히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였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오히려 10월 달에 먼저 바닥을 짚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어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들이 이제 그
그 같은 업종의 종목군을 비교해 봤을 때 뭐 타이 업종이 상당히 유명하다라고 했을 때 먼저 올라간 종목을 사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 같다 사시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넥센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를 비교해 보시면은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시면은 결국 넥센 타이어를 샀던 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당시에 이제 뭐 1,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고점에 보면은 7,000원 가까운 상승을 보면서 7배 가량의 상승을 좀 보였고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가 자체가 뭐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를 보시면은 2008년도 10월 달에 보시면은 주가가 11,000원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 2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 그 정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먼저 반등을 한 그 넥센 타이어가 바닥부터는 좀 올랐지만은 결국 향후에 가보니까는 넥센 타이어를 사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증권주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 영업을 갖다가 꾸준히 한 그런 그 회사이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로커리지를 열심히 하는 회사죠.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1월 사이에 주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2010년도, 11월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삼성증권이 이날 그 바닥을 짚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11월 17일부터 올라가서요. 주가는 6만 원부터 해서 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5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좀 상승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에 반해서 대우증권을 좀 보실 건데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 다릅니다. 같은 기간 2010년도 11월 달에 요때거든요. 2012년도 10월 달에 11월 달 17일 요 날이거든요. 요때부터 해 가지고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고점까지의 기간 근 뭐 2만 원부터 해서 2만 6천 원까지 뭐 한 3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삼성증권이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한 차례 더 바닥을 갔다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상황을 보면은 삼성증권은 벌써 뭐 바닥부터 한 1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대우증권은 오히려 바닥을 갔다가 한 번 더 짚으면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비교를 해보면 사기는 사실 이제 대우증권이 사기가 쉽겠죠. 더 내려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삼성증권의 주식을 샀던 게 오히려 이제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삼성증권이 그 이후에 막 50%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결국 삼성증권 샀던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예, 뭐 이번 주 그 다음 주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좀 이야기했던 종목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주사에서 한 종목, 그리고 화학 쪽에서 한 종목, 그리고 철강, 보험 쪽에서 한 종목씩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이 시장하고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갖다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수요일 날 이야기 드려가지고 며칠이 흘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지주회사에서 이야기 드렸던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자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으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이야기 들을 때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었죠. 시장과 좀 비교를 먼저 해본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는 좀 이제 고점을 낮춰가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오히려 그 두산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주사 중에서는 두산이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그 전일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서 2%가량 상승을 했다가 오늘 지수가 2%가량 떨어지는데도 한 2%가량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어제와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이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그 비슷한 지주회사 하나의 경우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7%가 빠지면서 주가하고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사에서 어떤 종목을 한 종목 선택한다고 하면은 두산을 갖다가 사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화학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화학주 중에서 제가 설정해드린 종목이 뭐죠? 호남석유입니다.
호남 석유를 보시면은 오늘 1.45% 지수보다 더 안 떨어진 모습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위쪽에 이제 주가가 거래된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수익이기 때문에 주가가 웬만큼 조금 흔들리더라도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수급상 좋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그 LG화학을 좀 비교해 볼게요. LG화학이 오늘 이제 뭐 이유는 많았지만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자체가 오늘 5.5% 가량이 떨어졌는데요. 주가를 보시면은 전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정도에 끝났다가 오늘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큰 폭의 하락, 지수보다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수와 동행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주를 사실 때도 화학주를 좋다. 그렇게 하실 때도 호남석유를 사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철강주에서도 한번 좀 볼 건데요. 제가 현대제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대제철과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현대하이스크를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일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좀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이제 21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지수만 안정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정배열된 모습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동차 주가 올라갔을 때 현대하이스쿨을 많이 선호했죠. 근데 현대하이스쿨가 수급이 붕괴된 이후에 주가를 보십시오. 주가 자체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주가가 이제 안정되더라도 좀 올라가면은 또 매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업종을 사실 때도 현재는 탑픽을 갖다가 현대제철로 설정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해상과 그리고 삼성화재 보험업종에 대해서 손보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현대해상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은 주가 자체가 오늘 2%가량이 떨어졌지만은 전일 같은 경우에 2%가량이 올라가가지고 전일과 비교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전일과 합하면은 똔똔 정도가 되는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졌죠. 어저께 살짝 20포인트 반등했다가 오늘 30포인트가 하락했으니까는 오히려 17포인트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급이 좀 무너진 삼성화재를 볼게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하락폭이 2.7%가 됐고요. 전일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0.45%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수급이 지금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이 안 좋은 모습이고요. 뭐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좀 역배열이 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향후에도 주가가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은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현대해상의 주가가 뭐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는 그랬습니다. 시장보다 앞선 종목을 사자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 주 그 트렌드 기억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